네, 허웅이 입장했습니다. 아, 김정규 선수 같이 또 옷을 또 같이 입었네요. 그 동생이 꼬북이고 아마 형은 파일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포켓몬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네. 그래서 큰 목소리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팀 김실의 김선영, 라렌, 김실의 최준용, 허웅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서고요. 이어서 김동량, 양동근, 양홍석, 이관희, 이승현, 리언 윌리엄스, 전태풍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허훈과 KCC 같은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공격이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국가대표급 라인업이네요. 네. 네. 자, 스크린 파크 움직이는 허웅. 히스리 불렸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와 허웅 선수 또 같은 백넘버 3번이에요. 네. 이게 선수들이 이제 소속 구단 번호를 그대로 달다 보니까 중복이 좀 있고요. 네. 석점 짧았습니다. 아, 너무 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김선영 돌파, 킥아웃 패스, 캐치앤샷, 허웅 석점 실패. 다시 김선영, 허웅의 스틸, 허웅의 스틸. 달려 들어가서 왼손으로 얹어 놓습니다. 이걸 시켰습니다. 쪽 돌파하는 허훈 짧게 건네줬습니다. 라거나 네. 이정현에게 자 한 바퀴 돌고 그 전에 반칙입니다. 네, 라거나 선수의 신발이 블랙과 레드예요. 아 그러네요. 그 부분도 참 재밌네요. 네. 자, 지금까지는 숨쉴 틈 없이 전개가 되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 허훈의 오픈 찬스 반칙이 선언됩니다. 파울을 했어요. 허훈 선수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요. 자 싸움을 말립니다. 형제 싸움은 말려줘야죠. 그냥 주저 허훈의 반칙으로 허웅이 자유 투 3개를 얻었습니다. 최근 뛰어난 선수이고 이번에 3점슛 콘테스트에서도 결선에 올라갔죠. 네. 15대 14가 됐습니다. 야, 네. 형제 대결. 자, 1대 1입니다. 허훈. 아, 놓쳤어요. 작전 시간 요청되었습니다. 네. 자, 이 형제 간의 1대 1 대결 오늘 상당히 많이 두 선수가 부딪힐 텐데요. 네, 완벽하게 제껴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덕후까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네, 지금 팀 허훈 팀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자, 또 1대 1인데요. 아, 허훈 한번 볼을 놓쳤고요. 더블팀 벗겨냈습니다. 리언 윌리엄스 한손으로 덩크. 멋진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허훈이 던졌습니다. 석점 안 들어. 첫 패스가 빨리 잘 나왔습니다. 네. 허훈. 아, 자, 놓쳤어요. 3점. 아, 좋은 시도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허웅의 득점. 네, 그 전에 허웅 선수의 동작은 안쪽으로 넣어주고 자, 골비 커닝 플레이. 반칙으로 끊는 허훈. 또 펄쩍 뛰네요. 또 펄쩍 뛰네요. 블락이야! 저거다가 오바칭 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블락이야! 아, 참, 예. 형제 싸움이 코트에서도 사실 지금 두 형제가 번갈아 부상당해서 정규 시즌에 맞대결을 아직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그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됐습니다. 허훈 선수가 일단 반칙 개수가 좀 늘어나면서 좀 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형제에 대한 대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웅이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네, 훈이가 패기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가드진이 좀 더 노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따가 댄스가 또 준비되어 있으신데 한번 각오 한번 들려주시죠. 김선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예! 김선영 선수 오늘 그 춤 예, 올스타 공약이었는지 비안 패스 그러나 뺏겼습니다. 패스키를 읽고 있었던 김국찬 선수였고요. 네, 또 이번엔 허웅의 반칙입니다. 오늘 1쿼터부터 허웅과 허웅 선수의 대결가 지금 1쿼터부터 다 반칙 두 개씩 받았어요. 네. 아, 네. 왜 이렇게 서로 서로 억울해하죠? 자, 네, 허웅 선수의 돌파 때 네, 잡아 끌었던 자 김현민 스틸 시도해봤지만 살렸습니다. 네, 지금 팀 허웅에는 외국 선수가 안 뛰고 있죠. 스텝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동량이 스틸 성공시킵니다. 네,
네, 속공 찬스. 양홍서 레이업으로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7대 24. 자, 빠르게 달려드는 허훈. 쏘는 척 김준일에게 베이스라인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허웅 선수가 뭔가 사인을 보냈는데 네. 아이솔레이션 다행입니다. 허웅 대 허훈, 허웅이 달려 들어갑니다. 자, 10시간에 허웅의 수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허웅 다시 잡고 다시 잡고 결국은 득점. 야, 판 한번 제대로 깔아주니까 두 선수가 진짜 불꽃 튀네요. 우리 100%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27대 26 됐고요. 또 반대로 또 갑니다. 허훈은 석점을 던졌습니다. 짧았어요. 자, 허훈. 허훈을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김준일의 스틸. 마지막 슛 허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29대 26가 끝났습니다. 아, 팽팽한데요. 1쿼터부터. 네, 1쿼터는 허훈과 허훈 선수의 대결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3연속 성공으로 점수를 어느 정도 따냈던 그 선택이 상당히 보너스 볼 넣었어요. 보너스 볼. 두 번째 구간 1구 성공. 지금의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또 그 외 선수 중에 슈퍼문 누가 제일 좋다고 봅니까? 김병성은 제일 좋아요. 김병성이요. 김병성 볼 회전이나 여러 가지 볼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뻐요. 그럼 오늘 우승도 김병성? 아니죠. 준영이 한점처럼 떨어졌죠. 예. 근데 최준영하고 홍이 올라가면 제 마음이 제일 편해요. 제일 좋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한 말이 없어요. 그럼요. 그냥 조용하게 봐야죠. 자, 근데 지금 점수가 보너스고. 오케이. 이거 많이 성공해야 돼요. 네, 오른쪽 마지막 구간인데요. 5초 남았습니다. 4초. 자, 보너스 볼 먼저 던지는 허웅. 안 들어갔고 마지막 슛. 놓치네요. 많이 성공 못했어요. 15대 15. 15대 15 동점이에요. 재밌네요. 예. 지금 동점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하나씩 시도를 해서 서든데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허웅 선수는 예선 때도 김강서 선수하고 서든데스로 1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최준용 선수가 결승에 먼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허웅과 맥컬러 서든데스로 결승 진출자를 가리겠습니다. 맥컬러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자, 이제 허웅은 못 넣으면 떨어집니다. 이것도 맥 번까지 승부 대결이 되는가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허웅 네. 성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몇 번째까지 가느냐.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승부는 계속됩니다. 맥컬러가 터 위치 좋아하는데요. 네. 자, 맥컬러 역시 성공. 와, 뒤에 하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깔끔했어요. 허웅. 이게다. 크리스 맥컬러 결승 진출. 어떻게 해요, 전태부 선수? 마지막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못 넣는 게 상당히 컸어요. 아, 동생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동생? 자, 결승은 최준용과 맥컬러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 선수 둘 중에 네, 최준용 선수 한 표 던지셨고요. 아니, 왜 자꾸 사이코촌이라고 그래요? 아, 준영이 좀 사이코예요. 올스타전에 처음 나와보는 선수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KBL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 올스타전 한 번은 당연히 뽑혀야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 명예로운 일이죠. 탑에서 이승현 허웅과 허훈. 자, 스크린 받고 던졌습니다. 허훈 뱅크샷 실패. 네, 네. 저걸 파울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자, 허훈과 허훈의 대결. 이번엔 허훈이 안 했고요. 저희도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번호가 네. 번호가 조금 좀 검정색 같은 네. 이 덩크 컨테스트에서는 진짜 아까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난이도 높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그 처음에는 좀 뒤처지고 나갔는데 송교청 이정현 김종규 라그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허훈이 바로 이어받고 저 이게 뭐죠? 자, 유로스텝 챌린지입니다. 네, 다양한 걸 준비 많이 했네요. 10명의 선수들이 다 같이. 자, 김종규가 가서 덩크까지. 멋진 퍼포먼스입니다. 86대 75. 네, 지금은 파울로 끊었습니다. 허웅의 반칙. 반격에 나서야 하는 팀 김신혜인데요. 지금은 이대 성형의 스틴. 또 뺏었어요. 허웅이 한 대 차 못 넣었습니다. 전태풍.
자, 직접 밀고 가다가 빼주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갔어요. 네. 허웅의 석점포. 이제 허웅 선수가 도대체 우와 너밖에 없어. 아, 됐다. 입니다. 10개 구단 감독들의 자유투대. 자, 또 한때 이름 날렸던 슈터 출신 DB의 이상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야, 좋은데요. 역시 녹슬지 않았어요. 예. 선수들도 다 이제 각자의 감독님들을 응원하고. 오누아쿠의 자유투를 시도할 것 같아요. 오, 저 이른 시간에 뭔가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좋았습니다. 아, 모두 다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점차는 아니에요. 네. 허웅이 던졌습니다. 반칙 선언입니다. 자유투 3개입니다. 네. 이것으로 허웅 선수는 파울이 4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올스타에서 오반칙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 캡틴이. 네. 좀 조심해야겠어요. 파울 트롭에 걸렸습니다. 자유투 3개. 형제가 지금 너무 서로 이겨먹으려다 보니까 반칙도 허웅 선수도 3개, 허훈이 4개. 네. 반칙이 많이 나왔습니다. 팀 허훈에서는 김종규 선수가 24득점이나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허훈 선수는 9득점에 6어시스트. 네. 이 MVP 안쪽으로 라렌에게 넣어주었습니다. 3명이 달라붙네요. 네, 3명이 달라붙어요. 자, 반대편으로 전환 허웅의 석점 시도 빗나갔습니다. 이관이 외곽에서 어우, 김선영의 백패스. 허웅의 석점 짧았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마술의 트릭은 지금 예, 김신혜 선수만 빼고 다 우리 팬분의 네. 소원을 들어가겠죠. 같이 못해 잘 아셨죠? 이해를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매직 쇼까지 남았습니다. 아직도 잘 109대 98. 자, 허웅이 텀에서 올라갔습니다. 석점 실패. 이 벌어져가지고 네네. 본인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허웅 김종규와 매치업이 됐습니다. DB 선수들끼리 예. 아주 되겠습니다. 선물 하나 씩씩으시고 자, 팬 여러분 선수들이 올라갑니다. 자, 선수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제 팬들은 선수들과 이 시간에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더 무섭게 치고 나간 것이 결국은 승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23대 112였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었고 노력했었고 네. 준비했었던 그런 허웅 선수가 팀을 잘 만들면서 오늘 승리를 이끌었고요. 허웅 선수도 오늘 동생 상대로 한번 멋진 모습. 네, 이렇게 MVP 시상까지 마치고 오늘 선수들 진짜 뭐 경기 뛰랴 뭐 다양한 이벤트 수행하랴 고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